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저희의 축제로 초대합니다. 화려하고 다채로운 매력을 가진 저희는 팡팡! 불꽃놀이입니다. 불꽃놀이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안녕하세요. 맞아요. 저 친구가 김도환에. 아, 기억난다. 아, 푸디 때 한번 봤던. 아이돌이다, 아이돌. 김혜림 참가자도 친구. 진짜 잘해. 어벤져스죠, 어벤져스. 김도아 참가자. 네. 프로듀스 48에 출연해서 화제도 많이 됐고 파나틱스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도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왜 울라 그러죠? 저에게 걸스 플래닛이란 현실적인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요. 왜? 모든 게 다 이렇게 불안한 시기였어서 이 프로그램의 소식이 들려오기 전까지는 너무 암울했어요. 안 좋은 얘기들이 너무 많이 들린 거예요. 막 해체했다. 근데 그게 뭔가 압박, 뭔가 무언의 압박처럼 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아, 너네도 오지 않았다. 그냥 언니들끼리는 그런 얘기를 했죠. 아, 이게 진짜 됐으면 좋겠다. 많은 고민해서 열심히 연습해서 나왔으니까 예쁘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걱정은 반응 이제 너는 데뷔를 했잖아. 근데 왜 나왔어? 아무래도 연습생 신분으로 나오게 되는 분들이 더 많을 텐데 그래서 그분들의 간절함이 정말 클 텐데 죄송합니다. 저도 그 간절함과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더 보여줄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더 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지금 떨어진 사람들이 아닌데 내가 무대를 설 수 있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 말고 좋겠다.